일찍 서둘러 나오신 약속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래 날 받아놓고 오늘 뭐 날씨가 추울는지 어떨는지 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오늘까지는 다른 구분이 해도 춥지는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부님이 오실라고 했는데 신부님께서 편찮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좌 신부님이 나오셨는데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가면 바깥 바람이 쏘인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 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끔 서로 옆에 앞뒤로 보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요한입니다. 예, 방금 유인물을 단장씩 논하드렸는데 그 유인물의 문화탐방 베드로에 계획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그 인솔하시는 우리 회장님 총무님, 그 다음에 안나의 회장님 총무님, 그 다음에 1호차, 2호차 인솔자님, 그 다음에 기사님, 거기에 핸드폰 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은 혹시나 따로 떨어져가 있을 때 혼자 떨어져가 있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자리에서 전화를 여기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가든지 어떻게 누구든지 가든지 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다 전화번호를 적어놨는 내용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은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 코스 일정이 그 밑에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사정상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자, 우선 출발을 했으니까 곧 안동 휴게소에 도착을 해서 한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바로 도담산봉까지 바로 단양 도담산봉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담산봉에는 도담산봉과 석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경 관람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한 5분 거리에 장다리 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다리 식당은 마늘 정식인데 가격이 저들이 예산상 우리가 13,000원짜리로 식사를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1호차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장다리 식당에 도착하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2층에 40명 준비를 해놨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고 저쪽에 안나에는 1층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되면은 그에 온달 장군 세트장 영화 촬영지가 있습니다. 한 도담 우리 식당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떨어져 있는 곳 거기에 도착을 해서 그 옆에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온달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정확하게 760m, 그게 800m로 그런데 그걸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오는 데인데, 안 그래도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동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건강에 그거 하신 분들은 동굴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무리다 싶으면은 한 200m 들어가는 데는 그냥 평지로 쭉 들어가는 것 들어가기 때문에 회장님이 거기에 계셨다가 혹시나 그거 하신 분은 거기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앞자는 제가 제일 맨 먼저 서가지고 한 바퀴 동굴을 도는, 그러니까 동굴을 돌 수 있는 분은 저를 따라오시가 동굴을 한 바퀴 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다 돌고 나면은 오늘 일정이 끝나서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동굴에서 얼마 안 가면 구인사가 있는데, 천태종 시조가 있는 곳인데 구인사가 있는데, 구인사는 굉장히 그 가파르고 또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구인사까지는 올라가지를 못할 것 같아서 시간상 구인사는 제외시켰습니다. 아마 단양 팔경 뭐 여러 분 가보시고 구인사나 여러 곳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또 이런 모임에서 가는 거니까 같이 잘 구경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가서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쩔 뻔했을까. 나는 지금 당신 만나 황홀하고 행복해요. 푸른 잔디밭 이라곤 생각지 않아요. 때로는 힘겨운 고갯길도 깊은 계곡도 넘고 지나가야 하겠지요.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난 당신을,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어쩔 뻔했을까.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운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쩔 뻔했을까. 사랑해요 난 당신을,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난 당신을,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저 집 대문 열고
원장님, 우리 모친 생각하여 굴비 주던 그 사람, 누구신지 알 수 없는 하늘처럼 고마운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천년 만년 큰 절을 올립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날씨도 참 좋았고 저는 오늘 점심도 참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도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잘 잤었습니까? 예. 네. 우리 그 이종희 학장께서 그렇게 잘 그 예약 그 잘 좋은 집을 소개해 주시고 참 오늘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베드로 회원과 그 자매님들 모두 이 건강한 모습을 참 즐거워하고 안나회 회원들도 보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참 좋다고 이렇게 바람을 쐬는 게 그렇게 좋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우리가 환경에서 잘 하루를 잘 지내는 것은 우리 주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그 추모경 한번 기도를 바치고 오늘 또 저녁에 또 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건강하게 또 날씨가 내일부터 추워진다 하더라고. 날씨에 늘 관심을 갖고 내가 며칠 동안은 내가 봤는데 그래도 올해는 가을이 길어져가지고 5월까지는 그래서 참 따신는데 내일부터 춥답니다. 우리가 이거 행사 하느님께서 우리 이 행사까지 잘 참아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스스로 큰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네.